이 처벌법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여성들은 이것을 발각되지 않도록 숨겨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. 너가 만약에 나랑 헤어지면 나는 임신중절 사실을 고발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 여성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. 그냥 아무 병원이 아니라 사실 안전하고 양질의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찾고 싶은데 사실 수술해주는 병원을 찾기만 하면 다행인 그런 상황에서 문제들을 여성들이 다 그냥 감당하고 있는 상황 이거 자체가 실제 처벌 건수와 무관하게 이 낙태죄의 온전 자체가 여성들의 현실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국가적인 폭력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이 이슈의 일체적인 당사자는 이제 여성일 수밖에 이제 없는데 남성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. 여성 혼자 얘기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. 피임부터 임신, 뭐 출산, 양육, 임신 중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이 다 여성에게만 몰려있는 상황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. 이제 이 책임을 국가와 남성이 같이 분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. 사회에서 여성의 경험, 여성의 감정에 대해서 너무나 등한시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난 남성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부 남성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여성들의 입장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파트너가 계시다면 자기도 이 이슈의 당사자일 수도 있음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. 저는 이러한 구도나 이런 우려는 그 여성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굉장히 왜곡해서 인지하고 있는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여성들이 임신중절을 하는 이유가 생명을 경시해서는 아니거든요. 오히려 여성들은 그 생명 이후에 이어질 그 삶에 대한 고민까지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는 당사자인 거잖아요. 총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생명 옹호론은 출산 이후에 이제 그 아이와 이 여성 당사자에게 어떠한 삶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누락시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여성 당사자들 그리고 그 아이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고통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을 좀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생명권의 문제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더 해야 되는 논의를 막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.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낙태죄가 폐지되어서 불법이 아니게 됐다고 해서 와 신난다 하고 오 나 당장 막 마음대로 섹스하고 마음대로 임신중절 해야지 라고 생각할 여성들이 어디 있겠어요. 임신중절의 과정이라는 거는 어쨌든 본인의 몸에 굉장히 부담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선택할 여성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.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기보다는 국민들이 살고 싶은 삶을 최대한 지지해주는 이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이제 그런 전제 하에 나이가 어떻든 뭐 장애가 있든 없든
자기 경제적 상황이 어떻든 가족 상황이 어떻든 간에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은 낳을 수 있고 있게 하고 그리고 낳고 싶지 않은 사람은 가능한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될 경우에 최대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의 폭을 넓혀주고 그리고 임신 중단을 선택하게 된다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게끔 지원하는 이제 그런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. 국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 관점의 전환이 너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환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는 낙태죄 폐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